척추종양의 개념과 치료. 척추종양이란 사람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와 미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척추종양이란 이러한 척추뼈에 발생한 종양을 말합니다. 척추종양의 종류. 척추종양은 크게 원발성 종양과 전이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고 척추 자체에서 발생한 원발성 척추종양은 다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옮겨온 것을 전이성 종양이라 하는데 특히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은 척추 부위에 전이를 잘 일으키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척추종양의 대부분은 전이성 종양입니다. 척추종양의 증상. 종양이 척추를 침식하고 손상시켜 발생하는 불안정증과 변형에 의한 증상과 종양이 증식해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감각 이상이나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척추종양 환자의 95%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통증은 편안히 누운 자세에서도 호전되지 않고 휴식시나 밤에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추종양의 진단. 영상검사와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영상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은 척추뼈의 골 침식이나 골절 소견을 통해 척추종양을 의심할 수 있게 하지만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은 골 침식이나 골절 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촬영은 치료 방침, 특히 수술적 치료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므로 척추종양이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조직검사. 영상검사에서 척추종양이 의심될 때 종양의 정확한 성상과 악성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신 골 스캔과 PET-CT 검사. 이 검사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한 후 종양 부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감마 카메라로 촬영하는 검사로서 전이성 척추종양의 원발 종양과 미세 전이 여부, 원발성 척추종양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척추종양의 치료. 척추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발성 척추종양. 양성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악성이라면 수술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발견 시 이미 주변 신경을 침범하여 전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이성 척추종양. 원발암의 종류와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방사선 치료가 기본이 되지만 종양이 국한되어 있다면 전 절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척추 변형이나 골절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종양으로 인한 척추뼈의 파괴가 심하고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척추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고 불안정증에 따른 통증이 있다면 나사못 고정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뼈나 종양 일부를 제거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척추종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